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5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핵심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이제 잔을 옮겨주기도 하시고 그대로 지게 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기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참 행복자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